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유튜브에 킹오브파이터즈 13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게13 스팀 에디션 오프닝이고요. 가정용 오프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케이드 오프닝하고는 틀려요. 자, 오프닝 한번 보시고 아케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팀 에디션의 오프닝이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마크 밑에 보시면은 스팀 에디션이라고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제가 스팀으로 지금 이 게임을 실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요. 자, 이게 캐릭터 셀렉션인데, 제가 플레이를 할 캐릭터는 컴퓨터 잡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캐릭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캐릭터는 쿄 긴가판 K입니다. 자, 첫판 스타트는 이카리 팀부터 시작이네요. 자, 저렇게 표정 변화가 참 다양한 게또 나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굴림 콤보. 오우야, 어이씨, 잘 됐네. 이렇게 랄프는 잡았고요. 자, 이제 또 EX 맞춰주고요. 오, 싫어. 자, 이제 마지막 캐릭터 레오나입니다.
자, 모드 콤보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아! 아, 여기서 이렇게 또 실패를 하네요. 자, 모드 콤보는 마무리를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팀은 또 K팀이 나오네요. 오. 자, 그래도 어떻게 쿨라는 잡았습니다. 모드 콤보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야,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맥시마입니다. 와, 시작부터 내미는 거 보죠. 아, 또 간단한 모드 콤보로 이렇게 맥시마도 보냅니다. 자, 다음 캐릭터 킹인데요. 자, 상대방은 한국 팀입니다. 긴가판 팀이죠. 자, 구속 콤보 맞춰주고. 아, 제가 좀 압박을 놔주니까 자꾸 발악을 하네요. 오우, 야, 시작부터 무슨.
어우 야 죽어 피하네 또. 자 두 번째는 맞췄죠. 자 다음 캐릭터 일명 빛의 여러분이었던 라이든입니다. 아랑전설 출신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목공 시도. 아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만 모드 콤보로 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중간에 빌리랑 싸우게 됩니다. 아우 자꾸 자랑하네요. 오우 야이씨 자 모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안통하네 이걸. 와 자 한번 다시 다음 팀으로 시도를 해볼게요. 자, 일단 중간에 스토리 한번 보시죠. 자 이번 팀은 아랑전설 팀입니다. 오우야 저는 그래도 나름 간단하게 잡았고요.
아이고. 자, 여기서 또 이제 그 맞춰주고. 오우. 자, 드라이브 캐슬까지 맞춰주고요. 어머! 야, 이리 실수로. 자, 마지막 캐릭터 테리입니다. 아이고! 자, 모드 콤보는 그냥 간단하게. 아, 또 저기서 실패를 하네. 난이도가 어려운 거는 아닌데, 아, 이상하게 안 되네요. 빈가판이랑 케인은 다 성공했는데. 자, 이번 팀은, 예. 흔히 중국 팀이라고 불리는 아테나 팀입니다. 자, 커플썰기 맞춰주고요. 와우! 자, 그 다음 캐릭터 킨즈입니다. 어이구. 자, 간단하게 모드 콤보 성공했죠. 빙합한 사범님, 참, 사람 예의가 바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우씨, 깜짝이야. 아이고, 뭐야, 이거. 아. 그래도 어찌됐지 성공은 했습니다. 아, 모드 발동할 때 키를 잘못 누르는 것 같아요. 아, 저 마지막에 저 촛불살기가 네오맥스 촛불살기라는 건데요. 이 저 영식 봉황각이라는 이름의 촛불살기인데, 아, 아주 간지가 철철 넘칩니다. 자, 이제 보스 마지막 전의 결승전이죠.
애쉬를 만나야 되는데 애쉬가 또 안 나오네요. 자, 계속 콤보 성공. 자, 드라이브. 자, 촛불 썰기로 간단하게 마무리합니다. 오우씨, 야, 저 틈을 잡네. 자, 촛불 썰기 맞춰주고요. 자, 점프 3번. 아, 촛불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 어쨌든 마무리를 쳤습니다. 자, 마지막 캐릭터 바이스죠. 자, 이제 모두 콤보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어우야. 아우야, 왜 옆으로 넘어가니. 아이고, 체력이 너무 없었네. 체력이 너무 없었네요. 그래도 어쨌든 마무리는 쳤습니다. 아, 변신이, 제 보스가 변신을 하긴 했는데, 아, 참, 디자인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러지 마. 자, 모두 콤보. 아, 모두 콤보래. 아우, 씨. 아우, 야, 이러지 마.
얘가 또 이렇게 말을 안 늘어주네요. 자, 일단 나무 캐릭터로 한번 또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단 콤보를 맞춰주면 손쉽게 스턴 빠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드 콤보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김사범님 모드 콤보로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막 눌렀습니다. 막 눌러서 표가 1번이 됐네요. 자,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공중기동기를 맞춰주고 하단 콤보를 노려주면 아주 손쉽게 잡을 수 있어요. 제대로 거리를 벌리면 안됩니다. 거리 벌리면 그 순간 위험해져요. 자, 모드 콤보 시도하고 있죠. 자, 퍼펙트로 끝냈습니다. 아, 멋집니다. 아주.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엔딩입니다. 엔딩. 이게 따로 이제 정사 스토리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그 타임 패러독스라고 그래서요. 애쉬의 사이키라는 캐릭터가 애쉬의 흔히 말하는 조상입니다. 조상. 그 조상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이키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로 인해 애쉬라는 존재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스토리가 지금 저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캐릭터가 하이델입니다. 하이델은 자, 이렇게 킹오브 파이터즈 13에 정식 스토리, 이게 그 일반적인 캐릭터 스토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또 다음 게임으로 유튜브를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즐겁게 감상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게임 오버.